무작위 희귀 유물을 획득합니다. 팅, 샤. 팅, 팅,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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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들어오, 꼬라지. 사일런트로 턱벌레 처음 만나면 너무 강해. 진짜. 아이 세상에, 이게 뭐야? 무한 코인 선입금입니다. 7. 우리 초록마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멍챙이님.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일런트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 시작된 사일런트 심장클 켜낭 미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래를 으에 레디 누를 뻔한 벌집. 벌집 들면 라가블린 나올텐데 열받게. 팀샤 고개? 아, 이거는 맹독이 맞겠지. 변화 제발요. 안돼. 아니지. 돼. 우와. 우와랑 우와랑 두 가지 있는 것 같아 제 목소리. 잼 다노네 잼. 아, 솔직히 이거 걸으면 안 되지. 아, 이거는 약간 못 먹어도 대다돈에게 예의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집는 게 맞습니다. 도박꾼의 영액. 귀를 찢는 비명. 플라잉 니킥. 귀지피 또 덧침할까? 아이, 어차피 저거 대단원 써야 되는데 웬만하면 거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대단원은 드루가 필요해요. 아니 두 장이나 필요 없잖아 선생님. 아, 모르겠다. 대단원이 다 생각이 있겠지. 다 큰 뜻을 갖고 나를 시험하는 것이니까. 병 속의 번개. 병번 냉독. 굳이? 물음표 보는 게 낫겠지. 당신은 도넛을 먹었습니다. 끝내주는군요. 와천은 저거 안 먹던데.
어떡하지? 처음에 7장, 그 다음 5장, 5장이니까 단검 투척을 쓰면은 대다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강화를 하자면은 뭐 무력화 정도겠지? 아니면 벌집? 벌집 지금 금강저 받아서 세긴 센데. 왓처 단식 베타 일러스트에서 도넛을 안 먹습니다. 반사. 1단원 어떻게 해야 되지? 다섯 끄면 19장이니까 발동 안 되잖아. 여기서 반사신경벌에도 발동 안되는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화상 안받으려면은 이렇게 하면 운좋으면 된다. 운좋으면 됐다. 허접해. 접세. 아드 빠따주시바. 야, 이거는 판도라 각이다. 진짜 이거는 첩탑이 날 시험하는 거야. 똥중, 똥중 그래도 반사신경이랑 같이 쓰면은 1인분 하니까 이거 잘 나온 거네. 엄청 잘 나왔네. 재건해 주마자. 벌집 프레츠에 다 금강조 효과 많이 받아서 좋고. 아무튼 제거 위주로 합시다. 아, 요조 길 딱 길도 마련해놨네. 닦아놨네. 제거 제거. 아, 이런. 예전에는 붕대가 희귀 유물이 아니었나. 팅샤만 희귀고. 브레기 가단장을 변화합니다. 내 무릎이 파멸로 바뀌었어. 야비 넣긴 넣어야 되는데 돈을 아낄까 말까. 야비 사는 게 낫겠지. 아니면 능숙 살까? 예비 집고 예비 강화해서 두 장씩 돌리는 게, 그래도 반사신경도 강화해야 되니까. 감상 좀 볼까?
아이고 이런 시계바늘. 스네코의 기름. 스네코로 다섯 장 뽑아서 대다돈 쓰자. 벌집을 갈까 프레츠를 갈까 고개 사고 파멸을 갈까. 반사신경 강화가 제일 급하겠죠. 명치 때리자. 다음 턴 잡을 수 있다. 이번 턴에 잡네. 스네골. 반사 하나 더 하는 게 제일 약해죠? 똥중도 있겠다. 똥중이 드디어. 똥중이 일을 한다. 딸기 안 먹어. 편식하는 사일런트. 대단원 최고야. 늘 짜릿해. 세상에. 이거는 아드 목사가 맞겠지? 3반사 하면은 뒤짐. 아드 빠따줘. 제비 흐리탐 중에 뭘 먼저 강화할까? 제비 흐리탐 흐리탐 제비 제리 제비 흐리탐 흐리탐 제비 흐리탐. 똥중은 딱히 하긴 뭐 강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이득일 것 같긴 한데. 대단원 뺏긴다. 잠깐만, 전마가 대단원 가져간다. 이렇게 해도 대단원 가져가네. 지독한 놈들. 안 뺏기려고 덱 돌렸는데. 이렇게 해서 잡으면 대단원. 확실히 똥중을 강화해주는 게 좋긴 하겠네요.
2단원.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만 나와. 3단원. 선 넘네. 대단원 데미지 4 오르는 개쩌는 유물이잖아. 룬 괴라미드. 룬 괴라미드 제거하고 엘리트 잡고 엘리트 저희 가서 하나 더 잡진 못하네. 아 되네. 대단 1, 대단 2. 똥중 2 안 나왔네. 에?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게 아닌가? 잘 모르겠네. 아, 두 개만 돌리자. 아, 이건 지우는 게 득이지. 이건 안 넣는 게 맞다. 단투 안 버렸으면 돌았는데. 야비. 와 괜찮은 전략. 와 괜전. 괜 와전. 이번 시드 대단원에 막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이고 이걸 봤네. 어서세요. 재련의 축복. 스네고 기름보단 낫지. 고개 이거 필요하지. 이제 똥중이 일조말 것 같아. 이제 똥중 아님. 아닌가? 아직 똥중인가? 펜촉 이런 거 나와도 좋겠지. 네, 뭐 이제 클리어 되길 것 같기는 해. 깨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 귀찌삐도 필요 없고. 핑핑이도 100딜씩 박으면은 아프겠죠.
드디어 집중이 일을 하는 대기 되었습니다. 물음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엘리트 물음표 제일 많이 보는 쪽이 요쪽이다. 요쪽 길로 가자. 저쪽 길로 가면은 강화는 못하는데 지금 딱히 강화할 게 예비 딱 하나 있는데, 아니면 예비 강화하고 오른쪽 길로 갈까? 그래, 예비 강화하고 남는 걸로 공중제비나 강화하자. 똥순이는 차라리 지금 많이 버리는 게 더 좋은 그런 상황. 연막탄 반사신경 끝도 없이 나오네. 슥세 달려. 돌아간다. 그렇지. 고개 돌리고 재단 원원. 프레츠도 지금 계신. 보통 프레츠가 아니고. 설치. 설치는 고동댐 너무 많이 맞을 것 같다. 예비뿔 잘 나왔네. 아이 골칫거리 저거 자꾸 반짝반짝거려서 신경쓰인다. 1세력 아깝게. 근데 왜 양초는 1세력을 먹을까? 저거 아이언 클레드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9급 상자 같은 건 딱히 페널티 없는데. 아이언 클레드 아니고서야 저기에다가 저런 무의미한 페널티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네크로노미콘 때문에? 네크로노미콘 때문에 일리긴 하네.
핑핑이 꺼져. 아싸. 핑핑이 쏠아서 튀었죠. 핑핑이 못 잡을 덱은 아닌데 걔 만나면 기분이 나빠.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어. 왜 저걸 버렸어요? 뭘 버려도 딱히 상관없으니까요. 이거 덱 돌리는 것도 일이다. 그냥 보스가 게임 포기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아, 잘못 돌렸다. 압축하느라 엘리트는 별로 못 잡았네. 똥중 강화를 할까? 그래도 강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수비카드나 강화할까? 전략가? 포션으로 강화해서 쓸 수 있긴 한데. 아니, 붕대, 잠깐만. 미쳤습니까? 약간 사바로 사는 게 맞겠지? 골칫거리 써 그냥. 저거 반짝거려서 거슬린다. 팅 시작해. 와, 미라손 귀신. 전략가 의대 가서 맨 끝에 있네. 또라인가. 생존자랑
집중 강화 못한 것 아깝네. 클래식 로그랭크. 클래식까지는 아니지만 스톤샤드 한글 뜨면 해볼 것 같네요. 한글 작업 중이라고는 들었는데 언제 나올까? 아이 회원 목사, 나 유령 국기를 먹을 거야? 유령 국 시원한 맛. 오직 대다돈만 이것도 아니야. 다 끝났으니까 빨리빨리 돌리자 그냥. 제대로 돌리는 것보다 빠르게 돌리자. 안 돼. 아, 깨시로 잡으니까 퍼펙트임. 예. 완덤 되나? 되겠지? 충분히. 스릉. 심장. 허접색. 아니 왜 미션 걸렸을 때는 안되고 아무튼 미션비 받았으니까 뭐. 미션 걸렸을 때는 그렇게 말리더니. 완넘. 영웅 다섯. 오버킬 콤보 승천 하트브레이커. 이거 보면은 오버킬이 한 번의 공격으로 99피해인데 대단원은 50딜이잖아요. 이게 적이 두 마리 이상이면은 그렇게 적용됨. 쓸데없는 첨탑 지식.